안녕하십니까 아바마마 소녀. 오늘은 프렌치 스타일을 조금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누가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즐겨 먹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엿이랑 비슷한데 진짜 그렇게 달지 않고 엄청 찐득거리지 않는 굉장히 맛있는 간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몬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컵에다가 간식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먹어요. 아몬드랑 오늘 여러분과 티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오늘 주제는 프랑스 진실 혹은 거짓. 프랑스 남자들은 바람둥인가요? 바람피고 죄책감도 안 느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우선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네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프랑스 남자들이 굉장히 제가 헌신적이고 정말 바람을 핀다는 걸 상상도 안 간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게 프랑스 남자들이 사랑을 할 때 보이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리비도를 따르는 편이에요. 자기 욕망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력도 엄청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엄청 잘 드러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싶잖아요. 그럼 정말 명을 때마치고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막 그렇게 달려가는 스타일이 프랑스 남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시에 한없이 가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또 프랑스 남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본 프랑스 친구들은 어떠냐면 약간 성적으로 진짜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파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엄청 흔하고 친구들끼리 약간 술 마시고 조금 기분 나면 잠을 자거나 이런 것도 엄청 흔한 편이에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대박이다 할 만큼 엄청 좀 희한한 그런 관계도 많이 맺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쓰리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렇게 막 레어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람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스와핑이라고 해서 서로의 애인을 바꿔서 만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종종 한다고 해요. 그리고 스와핑 클럽 같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종류의 굉장히 많은 좀 희한한 클럽들도 있고요. 그만큼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랑 욕망을 따라가서 하는 사랑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어렸을 때 특히 10대나 20대 초반까지는 이 욕망을 따르는 사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기간에 프랑스 남자들을 잘못해서 만나는 경우에는 약간 욕망을 따르는 남자들을 만나고 좀 바람을 많이 피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약간 프랑스는 오히려 한 20대 중반 후반부터는 엄청 진지한 연애를 많이 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제 항상 그렇게 좀 진지한 관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원나잇 스탠드만 즐기고 약간 가벼운 관계를 즐기는 이런 프랑스 남자들을 좀 바람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남자는 느끼한가요? 네, 진짜 느끼해요. 영어로는 치지하다고 하잖아요. 진짜 치지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앞에서 뭐 키스하거나 볼에 뽀뽀하고 뭐 심지어 아티는 자기 엄마 앞에서도 저한테 뽀뽀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 뒤에서 백허그 하거나 이런 걸 막 해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love of my life, butterfly, my love 뭐 진짜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을 때도 어디서나 저를 항상 그렇게 불러요. 외국인 남자친구들 사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냥 뭐 대외적으로 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진짜 예쁘다 막 그냥 얼굴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하고 그게 일상이에요. 지금 제가 아티를 사귄 지 3년이 넘었잖아요. 진짜 한 번도 변함없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빨리 숙제를 해야 돼서 하고 있다? 그럼 진짜 쳐다보면서 너무 예뻐. 너무 충격적으로 예뻐요. 막 이러면서 한국어 배워가지고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귀찮게 하지 마. 이러면서 제가 막 밀쳐요. 그리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거울 보면 나 완전 소리 지르잖아. 나 지금 이거를 보고 예쁘다고 한 거야. 정말 그 정도 생각이 날 정도? 역대적으로 프랑스 대통령들이 약간 사랑 관련해서 파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일각에서는 프랑스가 바람에 관대한 나라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전에 그 올랑드 대통령이 실제로 바람을 핀 게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국민의 좀 대다수가 그거는 지 사생활이고 공적인 일을 잘한다면 관련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크롱이 거의 나이가 스물 몇 살이 더 많은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뭐 그건 지 사생활인데 우리와 관련할 게 없다 약간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놀랬죠.
네, 약간 이런 건 있어요. 그 사람 사적인 거는 완전 그 사람의 사적인 거고, 공적인 일을 잘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고 좀 관용적인 시각으로 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농담도 많이 만들고 조크도 하고 좀 비웃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커리어가 흔들릴 정도로 사생활이 공적인 일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치즈 맨날 먹나요? 네, 치즈 진짜 맨날 먹어요. 주로 이제 식사 이후에 약간 입가심 하는 것처럼 먹어요. 그리고 치즈를 다 먹은 다음에 디저트가 나와요. 디저트는 엄청 종류가 다양한데 뭐 에클레르 이런 것도, 그런 빵 종류도 먹고 초콜릿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이런 누가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이런 견과류도 많이 먹고 케이크나 크레페 이런 종류도 엄청 많이 먹어요. 주로 티랑 디저트를 같이 먹는 게 이제 마무리예요. 치즈도 종류가 진짜 수십 개거든요. 그래서 치즈를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서로 이렇게 막 나눠 먹어요. 그리고 치즈가 진짜 싸요. 맨날 빵 먹나요? 네, 맨날 빵 먹어요. 항상 버터하고 이렇게 식빵 같은 거를, 혹은 바게트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 먹어요. 뭐 어떤 종류를 먹든 빵이랑 같이 먹더라고요. 빵으로 그릇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약간 청소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진짜 식사 4시간 해요. 네, 진짜 4시간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4시간은 좀 오바고 진짜 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식사 시간이 진짜 한 2시간 훌쩍 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에서 사는 것 중에 제일 고충이에요. 저는 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뭐든지 진짜 엄청 빠릿빠릿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진짜 저는 저녁 시간이 무서워요.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6시부터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럼 진짜 거짓말 아니라 10시, 11시까지는 그냥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식사하다가 혼자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무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녁 먹고, 치즈 먹고, 디저트 먹고, 그 다음 마지막 차 마시고, 이 순서를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밥 먹는 시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니까 맨 처음에는 막 야 너네 진짜 4시간 먹는구나 이렇게 막 웃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저녁 시간 되면 약간 정색해요. 아 나 저녁 안 먹으면 안 돼 약간 이래요. 왜냐면 매일매일 여러분 시계에 6시부터 10시, 11시까지는 그 시간이 삭제야.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저는 좀 저녁 먹는 시간이 무서워요. 프랑스의 대부분 학교와 직장은 점심시간이 혹시 2시간인 거 아세요? 얘네들은 식사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밥을 막 빠르게 먹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막 허겁지겁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점심시간을 2시간씩 이렇게 준대요. 아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부 다 점심시간이 2시간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 2시간 내내 그냥 놀고 이런 건 아닌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근처인 애들은요 그냥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온대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먹는데 1시간 정도 밥을 먹고 좀 쉬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은 약간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대요. 보통은 뭐 다른 언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클럽 활동으로 뭐 운동을 배운다든지 이런 걸 한대요.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애들 없죠? 그랬더니 책상에 누워있는 애가 어디 있어? 불편하기도 하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애들 전부 다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는 진짜 그런 애들 한 명도 없대요. 전부 다 어디 나가서 놀거나 아니면 뭐 낮잠 자러 가거나 뭐 그런대요. 그래서 진짜 많은 학생들이 뭐 액티비티 이런 거 하는 애들도 있는데 밥 먹고 낮잠 자고 뭐 해먹 같은 거 이렇게 학교 앞에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자는 애도 있고, 보통은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자고 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특이하죠. 빵집빵 맛있나요? 빵집빵 진짜 맛있고요. 빵집빵이 아니라 진짜 슈퍼마켓 빵도 맛있어요. 그 맛있다는 의미라는 게 참 주관적인 건데, 한국에서는 빵을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서 사잖아요. 그거 딱 먹었을 때 약간 눅눅하고 그냥 빵이니까 먹는 거지, 먹는 거니까 먹는 거지, 막 이 빵을 음미하면서 먹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빵은 어떠냐면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막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질감이 하나하나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크루아상을 탁 씹으면 그 화사사삭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바게트는 밖에는 딱딱하고 안에는 부들부들하고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케이크 같은 경우도 막 초콜릿 같은 건 꾸덕꾸덕, 막 치즈케이크는 또 약간 쫄깃쫄깃하면서도 꾸덕꾸덕, 마카롱은 막 달콤하면서도 쫄깃쫄깃, 막 이 모든 질감들이 다 너무 다르고 종류도 너무 다양하니까 그냥 먹는 족족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슈퍼마켓 빵도 맛있어요. 와인 맨날 마셔요?
와인을 정말 자주 마시고요. 특히 생선을 먹을 때는 화이트 와인,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레드 와인 이렇게 챙겨서 꼭 먹는 편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에 대해서 진짜 잘 몰라요. 이게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잘 몰라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어요. 제가 프랑스 내에서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도 그렇고, 아티 친구들도 그렇고, 아티 본인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김치가 뭔지 아는 사람도 잘 없어요. 솔직히 김치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고, 노스 코리아도 들어는 봤지만 뭐 얼마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유럽은요 진짜 한국을 잘 모르고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점에서 전 정말 놀랐어요. 무슬림 싫어하나요? 일단 무슬림 문제에 있어서 프랑스는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정말 조심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슬림을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무슬림이 뭔지, 무슬림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이민자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한 명의 무슬림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코워커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들도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안 좋은 사건이 많이 있으니까 반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나 동료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게 맞나? 약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는데, 어떤 단체의 일부가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그 인종이나 민족이나 무리 전체를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거를 엄청 철저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약간 헷갈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무슬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다. 동시에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무슬림 단체들이 너무 골시를 썩이는구나, 이렇게 좀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무슬림 단체랑 그렇게 큰 일은 없었잖아요. 근데 약간 지레 겁먹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겁먹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프랑스도 솔직히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이민자들을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민도 많이 받고 약간 다른 종교도 잘 받아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그렇게 다른 문화나 민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는 나라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와서 적응을 하는 게 쉽지 않나 봐요. 무슬림 신자들은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생활 방식을 지키려는 엄청난 고집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나라에 가는데 그 나라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적응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괴리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적응을 잘 하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슬림 신자로서의 삶을 조금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히잡도 여전히 하고 자기 가족이나 무슬림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론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외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사회에 반하는 감정을 가지고 약간 억하심정 이런 거를 가지고 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회에 반하는 테러 분자가 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갖고 사회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약간 픽포켓하고 약간 소매치기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파리를 중심으로 대도시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소매치기도 너무 많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로맨틱한 곳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제 약간 그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는 이민자들 무리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프랑스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겠죠. 프랑스 물가 비싼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물가가 좀 싸서 놀랐어요. 물론 방세 같은 건 진짜 비싸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파리나 리옹은 정말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음식값은 좀 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빵이 뭐 하나에 2,500원, 뭐 4,000원 막 그러잖아요. 워낙 비싸니까. 근데 여기는 빵이 진짜 싼 편이에요. 뭐 바게트 2만원 거 하나도 뭐 일부를 안 하고, 뭐 빵 오 쇼콜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크루아상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일부를 안 해요. 1,000원을 안 해요. 진짜 싸고 맛있고. 뭐 저번에 제가 먹방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뭐 마카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싸게 살려면은 막 24개 6불밖에 안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치즈도 그렇고 그냥 재료들이 다 좀 싼 편이에요.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그 슈퍼마켓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가는 까르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국 이마트보다 더 싼 것 같은데, 제 느낌상. 특히 우유나 치즈 막 이런 게 워낙 싸서 저는 정말 싸다고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슈퍼마켓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상상초월이에요. 거기는 이제 고기 막 1kg에 3,000원, 4,000원 막 이러고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싸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거기서 사 먹으면 돼요. 진짜 거기서만 사 먹으면은 한 달에 식비가 20만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식비를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프랑스가 생각보다 싸서 저 놀랐어요. 그런데 사소한 가전제품 같은 건 좀 비싼 편이에요. 뭐 모니터라든지 뭐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보다는 훨씬 비싸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쁜가요? 프랑스 사람들이 특유의 코가 있거든요. 진짜 커요, 코가. 약간 내부리 코가 많고 코가 진짜 크고 이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말 커요. 대부분 턱이 좀 작달까? 턱이 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외모가 잘생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미남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정말 잘생긴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근데 미녀는 꽤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약간 헉소리 날 만큼 예쁜 여자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 특유의 외모를 가진 여자들은 마찬가지로 아주 큰 코를 가지고 약간 머리도 약간 살짝 노르스름하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들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미남과 미녀는 북유럽 쪽에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 계통 사람들도 굉장히 미남 미녀가 많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 그 슬라브 민족들이 아주 외모적으로는 뛰어나죠. 진짜 아름답고 잘생기고 그래요. 다들 옷을 잘 입나요? 몇몇은 진짜 잘 입거든요. 몇몇은 보면은 와 스타일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파리에는 그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좀 이렇게 옷 같은 거에 그렇게 신경 쓴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다들 굉장히 검소하게 입는 편이고 또 막 엄청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걸 입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파티를 하거나 약간 누군가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예쁘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오히려 스타일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남자 머리 긴 거 좋아하는 거 아세요? 아티도 저 처음 만났을 때 머리 여기까지 왔었어요. 머리가 장발이어서 진짜 별로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티 머리 자르겠어요. 그랬더니 약간 아티 주변 사람들이 너 왜 한국인처럼 머리 잘랐냐고 머리 빨리 다시 기르라고 막 그러고 대부분 약간 장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남자들은 좀 보면은 머리가 긴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가 명품으로 유명한데 사람들 명품 많이 쓰나요? 그거를 막 굳이 갖고 싶어 하거나 막 그런 열망이 한국 사람들만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명품으로 유명한 나라지만 그렇게 명품에 집착하지 않달까? 프랑스가 원래 향수의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향수에 대한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TV 광고에 절반이 딱 향수고요. 절반이 딱 초콜릿이에요. 초콜릿과 향수 이게 약간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향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디올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엄청 유명한 브랜드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방이라든지 뭐 옷 같은 거를 엄청 브랜드를 따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테러가 맞나요?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테러가 한번 있었고 뉴스에 테러로 의심된다 하는 그런 사건만 해도 제가 오고 나서 한 두 번, 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생각보다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담당한 거예요. 막 엄청 큰일 났다, 테러가 일어났다 막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담담하게 아, 사건이 또 터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얼마 걸리지 않고 그리고 아티에 친척이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충격받고 막 어떡하지? 막 그러고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 오고 너 괜찮냐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여기에 엄청 면역돼 있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 같아요. 맨날 시위하나요? 네, 맨날 시위예요. 지금은 특히 그렇죠. 지금은 그 노란조끼 시위가 정말 제가 오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끊임없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난리죠. 저도 몇 번 보기도 했었고 거기다가 이 옐로우 조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 빨간 조끼 시위도 있어요. 그리고 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철도가 파업했다. 그 다음에는 버스가 파업하고 돌아가면서 파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시위가 정말 맨날 있는 나라다. 그 시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규모도 정말 크고 좀 세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우와 시위를 저만큼이나 한다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 저렇게 시위를 많이 한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사람들이 빠리빠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여행을 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왜 그렇게 파리가 대단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생각보다 더럽고 뭐 그렇게 대단히 근사할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서 지내는 동안 느낀 건 뭐냐면 정말 그냥 구석구석 갈 때마다 그냥 모두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냥 길거리거리마다가 그냥 너무 고풍스럽고 그 오래됨이 주는 그런 약간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는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약간 과거 여행을 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워낙 가볼 곳이 많아요. 프랑스어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요. 특히 저는 오히려 좀 어렵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어순이 프랑스어하고 영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비울 때는 어이 뭐야 완전 쉽네? 내일 모레면 나 프랑스어 막 쏠라쏠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스펠링이 너무 달라요. 오히려 그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똑같은 단어고 거의 비슷한데 발음이 조금 다르고 쓰는 게 너무 달라서 아 이거를 외우다 보면은 나 스펠링을 엄청 이제 영어로 좀 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영어보다는 훨씬 어려운 언어인 것 같아요. 프랑스 학비는 공짜인가요? 거의 공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 공짜로 학교를 다녀요. 초, 중, 고, 대학교를 거의 다 공짜로 다녀요. 뭐 진짜 낸다고 하다 몇십만 원 정도? 근데 거의 공짜로 다니는 게 맞죠. 그런데 최근에 이 법이 바뀐다고 해요. 2019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 유학생들한테만 돈을 많이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참 난리죠. 한 10배 정도가 오른다고 하는데 원래는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정도 내던 걸 200만 원 정도로 올리는 수준? 으로 바뀐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다르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 컨택을 해가지고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유학생들한테는 천청병력이죠. 그래서 자국민들한테는 거의 학비를 안 받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프랑스 학교는 다 평준화가 돼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프랑스는 그랑제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전부 다 평준화가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부르는 것도 대학교 이름을 줘가지고 막 이제 명문대학 이런 걸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대학이든 집에서 가까운 데 가라. 약간 이게 이제 프랑스 정부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명문대학은 있을 수밖에 없죠.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게 그랑제꼴이라는 거예요. 그랑제꼴은 기본적으로 5년을 다니는 시스템이고요. 바칼로레아에서 시험을 잘 친 학생들 소수만 뽑아서 이 학생들만 그랑제꼴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갈 수 있는 거고 그랑제꼴을 가는 사람이랑 일반 대학을 가는 사람이랑 크게 차이가 나고 그랑제꼴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랑제꼴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엔지니어 혹은 비즈니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랑제꼴 같은 경우는 학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랑제꼴을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이 바칼로레아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만 뽑아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랑제꼴을 졸업했다는 말은 모두 다 마스터 디그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랑제꼴은 그러니까 배추럴 디그리 학사가 없어요. 그냥 그 학교를 졸업을 하면 무조건 석사를 따는 거예요. 이제 한 맨 처음에 2년 정도를 공부를 하는데 이게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엄청 빡세게 공부를 시키고 거기에서 나온 성적으로 이제 학교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준비 기간이 너무 빡세서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거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이제 특정한 학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티도 그랑제꼴을 졸업하는 학생이거든요. 그 준비 기간 2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많았고 힘들어서 진짜 중간에 머리카락이 막 빠지고 막 그럴 정도였대요. 그 프랑스는 대학을 가는 것 자체는 쉬워요. 그냥 지원만 하면 갈 수 있대요. 그러나 졸업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급을 당하거든요. 근데 계속 유급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상 당하면은 이제 같은 학과로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학과마다 이제 시스템도 되게 복잡하던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공부 못해도 학교 가고 뭐 졸업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거의 공짜로 다니는 학교인데 학교도 엄청 빡세게 하겠죠.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대학교 가고 막 졸업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특히 그랑제꼴 졸업자들은 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 공부를 하는 5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웬만큼 한국에서 수능 공부하는 것보다 더 빡세게 공부를 하기도 한데요. 어느 나라든 고학력자가 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느낀
프랑스 진실 혹은 거짓이었고요. 제가 이제 프랑스에 살면서 느낀 것도 많았고 워낙 프랑스 친구들도 많고 아티하고도 이제 오랫동안 만나면서 제가 보고 듣고 살면서 느낀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아티를 만나기 전에는 프랑스는 정말 환상의 나라처럼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처럼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뭐 한국이랑 별반 다를 것도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언젠가 프랑스에 오고 싶으신 분들이거나 프랑스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여행을 오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이 이야기가 조금 재밌게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저랑 이렇게 티타임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러분 Bonne nuit. Good night.